오늘 연합뉴스 기사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인데요. 일 유럽지 니가 타현 36년 전 조선인 사도 강제노동 인정 지적이라는 기사입니다. 아사히 칼럼서 역사적 사실 중시해야 전체 역사 반영 미온적 일 정부의 일침 일 학자들 사도 광산이 17세기 세계 최대 금산지 주장에 근거 빈약 쓴소리 일본이 이제 유네스코에 사도 광산을 갖다 올리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그것은 유네스코에 올릴 일이 아니고 한국인 광부들이 강제로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걸 강제 노역에 설명하라는 공고를 내렸죠.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나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일본 정부에 반대되는 한국인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강제로 한국인들이 잡혀와서 거기서 일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 광산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강제 노역도 설명하라는 취지 공고를 내린 가운데 지자체 당국이 36년 전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5일 또다시 지적했다. 여기에 저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당국 지자체가 그 지역의 자체 내에서 한국인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노역을 했다는 것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보 성향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은 이날 게재된 사도광산 PR 사실은 어디까지라는 기자 칼럼에서 36년 전 니카타현이 낸 니가타 현사는 일찍이 조선인이 강제 연행돼 사도에서 일했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다 역사적으로 자기네들도 강제로 데려왔다는 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니 참 문제가 많아. 니가타현이 1988년 편엔 니가타 현사 통사 편 8 근대 3에는 쇼와 14년에 시작된 노무동원 계획은 명칭이 모집관 알선 징용으로 바뀌었지만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사실에는 갈디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니가타 현사에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앞서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소개했댔다. 마이니치 신문은 2022년 2월 니가타 현사에 등장하는 조선인 강제 연행 기술을 언급하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편찬한 것이라고 해도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일본 정부로서의 불편한 공적 역사책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 유산 시기를 에도 시기가 중심인 16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등 전체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지난 6일 공개된 심사 결과에서 전체 역사를 현장 레벨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코모스가 요청한 여러 사항 중 에도시가 이후 유산이 대부분 차지하는 지역을 제외하라는 공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으나 이코모스가 권고하고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전체 역사 반영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일부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때부터 강제노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지난 12일 니가타현 지사 등에서 니가타 현립 문서관에 있는 반도 노무자 명부 공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단체는 전체 역사 설명과 전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반도 노무자 명부라면서 1983년 니가타현 지역 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 촬영한 명부 마이크로 필름을 공개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사히는 칼럼에서 사도시 전시시설 등이 게시된 일부 표현에 대해 역사 전문가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구는 17세기 세계 최대 금생산지 사도의 금은 세계에서 유통 네덜란드인은 대량 사도 금화를 입수 등이다. 이런 거 없는 것을 거짓말로 넣었다는 거죠. 역사학자 니시와키 야스시도 근거를 담보하지 않은 채 세계에 올리는 유산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도 광산은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내달 하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참 어리뚱뚱하고 아주 그 부끄러운 것을 세계 유산이라고 내세우니 참 기가 막히군요. 그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한국인을 강제로 연행했다 거기서 다 굶어 죽고 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로 일 유력지 니가 타연 36년 전 조선인 사도 강제노동 인정 지적 그걸 지적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터를 했습니다.